할렐루야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금 안녕하세요. 화요일 진행을 맡은 오은규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죠. 한 해 동안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며 여름에는 태풍에 쓸려가지 않을까,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농부는 정성을 다해 농작물을 키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이 오면 드디어 수확의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농부가 한 해 동안 쏟은 땀과 노력, 모든 열정이 결실을 맺는 순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며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그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인생의 시련과 상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흔들리고 멍들기도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담대히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비가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의 열매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기쁨을 안겨줍니다. 세상의 시련에 흔들릴 때도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로 인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굿TV는 10월 천사 후원의 달을 맞아 이달 동안 모든 분들에게 신사옥을 개방합니다. 신사옥에 방문하시면 굿TV의 역사와 후원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황금 동판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새로운 복음 스튜디오에 대한 기대를 함께 나누고 굿TV 복음 스튜디오 완공을 위해 기도와 추춧돌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사옥 방문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522-5221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기도하는 모든 것들 들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시청자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는 모든 분들에게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금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방송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도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또 방송 중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국번 없이 1522-5221입니다. 달리다금에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을 기다립니다. 오후 3시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1522-5221번으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달리다굼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다굼에서는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달리다굼은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1522-5221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이메일과 직접 손글씨로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때로는 그 상처가 깊이 남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상처에 묶여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더 이상 우리 감정의 주도권을 가해자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기독교에서 용서는 단순한 감정의 해소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죄나 회개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로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용서는 단순한 화해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닮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변하거나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며 우리의 감정과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우리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상처의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자유를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먼저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두 번째, 가해자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결단을 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울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지금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전화주고 계신데요. 오늘 첫 번째 기도사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옹교 목사입니다. 예, 인천에 사는 이동금 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금 권사님. 네네. 네, 권사님 잘 전화하셨고요. 우리 권사님 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네, 남편이 화요일에 쓰러져갖고 지금 길병원에 중환사실에 있거든요. 아이고, 화요일 쓰러지셨으면 지난주 화요일 쓰러지셨다는 거죠? 네네. 아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중환자실에서 어떤 상태에 계세요? 아, 눈도 못 뜨고 오른 다리만 조금 감각했고요. 그렇거든요. 간에 좀 끼고 열나고 저거 혈압 좀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그 우리 남편분이 그 전에는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네, 새벽에 떨어졌어요. 아유, 우리 권사님 참 많이 놀라셨겠네요. 네. 가족들도 지금 다들 너무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네네. 혹시 우리 남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가구 대리점을 했거든요, 지금. 네. 가구 대리점을 하셨는데 평소에는 괜찮으셨는데. 네. 지난주 화요일에 갑자기 지금 쓰러지신 거죠? 네네. 아유, 그래요. 참, 그 어떻게 병원에선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아까 네. 면회 갔다 왔거든요. 네네. 일단은 그냥 차도를 지금은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하나님 손길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길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은 혹시 믿음 생활은 하고 계셨어요? 안 하고 저만 태다 줬어요. 교회 태다 주고 안 갔어요. 아, 우리 권사님 교회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네. 근데 이제 같이 예배를 안 드리셨네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어쨌든 이번 내 남편분이 건강해지셔가지고 네.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구원이 처음이고 구원이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 우리 남편분이 어쨌든 의식을 회복하셔서 우리 구원 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네.
지금 그러면 남편분은 어떻게 간병을 누가 하고 계세요? 간병을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중환자실에 한 있으니까. 예,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면회만 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면회도 안 되고 그냥 저것만 하는 거예요. 아, 면회도 안 되고? 안 되고 그냥 이제 간호사님께서 그냥 네. 듣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그냥 그런 듣기만 하거든요. 아, 그냥 출입이 어려운 거네요, 중환자실은. 네. 그래, 권사님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건강 괜찮으세요? 좀 저도 좀 권사님도 안 좋으시군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래도 같이 기도해야죠. 당뇨. 예. 아, 우리 권사님 또 당뇨가 있으시고 그래요. 권사님 사업장도 아들이 지금 하는데. 네. 우리 아시다 다 하다가 우리 시키는 대로만 했거든요.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사업할 때 그쵸 아버지가 그냥 다 알려주면. 예.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사업장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렵겠어요. 그러면. 네. 어려워. 우리 아드님이 어쨌든 아버지께서 일어나실 때까지는 사업장을 또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아, 그래요. 하나님 그래, 우리 아들에게도 지혜와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네, 권사님 그럼 또 다른 기도 제목 뭐가 있을까요? 아들 사위가, 저 딸 사위가 교회를 안 나가거든요. 딸 사위가? 네네. 딸하고 사위 둘 다 지금 교회를 안 나가세요? 네네. 아,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교회 나가본 적은 있어요? 어릴 때 나간 건데 안 나가거든요. 아, 어릴 때 이후로는? 네네. 그러면 특별히 지금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교회 나가자, 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죠? 네네. 우리 따님하고 어떻게 사위분은 조금 지금 그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온대는데 면회 안 되니까 금요일날 오라 그랬거든요. 네. 아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 우리 그러면 따님 가정이 어쨌든 신앙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기도하도록 하죠, 권사님. 네. 혹시 또 다른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업장을 좀 하나님 같이 동행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칭해 주시면. 네. 그렇게 좀 기도 좀 해주시고. 그래, 어쨌든 남아 있는 사업장도 참 중요해요, 그렇죠? 네네. 네. 예, 이 사업장 어쨌든 잘 우리 아드님이. 또 운영할 네.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하도록. 일단은 형편에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렇죠. 영혼 구원이 중요하니까 또.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은 가야 되니까요. 네. 네, 그래요, 권사님. 권사님 제가 말씀한 구절 읽고 그럼 기도하도록 할게요. 네. 네, 시편 50편 15절 말씀인데요. 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남편분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이동금 권사님, 사랑한 남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하나님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의술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몸의 육체의 기능들이 하나님 다시 정상적으로 소생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남편분이 정말 살아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환자실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정말 놀란 가슴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이동금 권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 마음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당뇨병이 악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건강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하나님 혼자서 사업장을 운영해야 되는 우리 아들에게도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가 비록 없지만 그 사업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따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릴 때,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하나님, 그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권사님 남편분 깨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곤찮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함으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네.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에게 네. 그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응원의 말씀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빨리 회복됐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의사 성격 보여서 지금 필요하고 있으니까는 돌아오시는 분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요. 원사님 염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네. 함께해 주셔서 네. 우리 남편분이 꼭 회복되시고 아, 네.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권사님 힘내십시오. 네,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옹규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신림동사는 우집사입니다. 네, 우집사님. 네. 네, 우리 우집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네. 여보세요? 네, 집사님 기도 제목 네, 말씀하시면. 안 들려서 그런데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집사님 기도 제목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기도 제목이요? 네. 네. 당뇨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고요. 네. 그리고 또 뭐냐면요. 평상시 후유증으로 불면증하고 불면증. 저기 또 잠도 잘 안 오고 그러고요. 네. 그 남편이 디스크 허리가 다쳐서 네네. 잘 못하고 있고 아버지도 다리 때문에 다치셔가지고 아버지가 다리가 네. 다치셨어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네. 네, 잘 안 들려요. 혹시 그 방송 켜놓으셨어요 혹시? 네? 방송 지금 TV 방송 안 틀어놨어요. 안 틀어놓으셨어요? 예. 그래요. 그럼 아버지 어쨌든 다리를 위해서 지금 어떤 상태세요? 아버지 네네. 다리가 안 좋은 거는? 네. 네, 잘 안 들리세요? 네. 그리고 계속 기도 제목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아, 그리고 이제 딸들이 있는데 딸도 네. 좀 있어 이제 시험도 봐야 되고 그래서요. 네. 그런 것들하고 이제 남편도 허리 척추가 뺐는데 네. 쉬고 있어요. 다들 저도 일도 못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네. 지금 교회도 잘 나가지도 못하고 네. 그래요. 우리 우집사님 남편분은 믿음생활 하세요? 네네. 아, 같이 믿음생활 잘 하시는데 지금 우집사님도 몸이 안 좋고 네. 우리 남편도 지금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신 거죠? 네.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네네. 우리 따님들은 아까 시험을 친다고 했는데 혹시 무슨 시험을 보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어린이집의 선생인데 네. 처음 보는 게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인데 시험을 본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혹시 다른 따님은 어떤 시험 보세요? 아, 피부과 선생님요. 아, 피부과? 네네. 시험을 보세요? 네. 뭐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이세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따님들이 또 공부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네네.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그 아까 당뇨로 고생한다고 하셨는데 네. 당뇨로 고생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당뇨로 한 거는 올해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당뇨가 네. 수치가 너무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빈혈 수치도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 올해 발견하신 거예요? 아, 예, 올해요. 아, 그 전에 모르셨다가? 예. 아유, 그 전에 좀 알긴 했는데 그 정도 수치가 약 먹을 정도는 아니어서 저기 했었거든요. 그럼 혹시 당뇨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뭐 증상들도 예. 있으세요? 네. 어디가 안 좋으세요? 여러 가지 좀 힘들어요. 여러 부분 힘드세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말씀 네.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네.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네,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 우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당뇨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불면증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모로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우 집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하나님 당뇨로 인한 어려움들 증상들 하나님 아버지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낙심한 마음 절망한 마음 우울한 마음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정 아버님 또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우리 친정 아버님의 다리 가운데도 성령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아버님의 모든 다리가 하나님 잘 회복되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두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우리 따님 또 간호사로 일하는 우리 따님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 일터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시고 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남편분 허리 척추로 인하여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일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분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픈 허리 척추 잘 치료받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우 집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집사님 힘내십시오. 네,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화로 기도 제목 남겨주고 계신데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다굼에서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국번 없이 1522-5221입니다. 그리고 굿TV에서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기다립니다. 굿TV는 매우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도 27년간 꿋꿋하게 복음 전파라는 사명에 충실해 왔는데요.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새 사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새 복음자리에서 더욱 풍성하고 은혜로운 복음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하고 채워야 할 것이 많은 상황인데요. 온 땅이 주님을 알 때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굿TV의 걸음에 여러분이 기도로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후원 계좌도 열려 있습니다. 굿TV의 미디어 선교 사역을 격려해 주시고 힘이 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들어오는 동안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조금 더딘 듯해도
앞이 보이지 않고 삶에 지쳐 주저앉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떤 기도 제목 남겨주셨는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애님, 하나님 아버지, 남편 집사님, 무릎이 많이 아픈데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두 아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빛 인도 임마누엘, 크진 형제님, 오장육부를 못 쓰는데 거룩한 보혈로 아까 싸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김동혁 성도님, 여러 가지 삶에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조인영님, 또 자녀 위에서 물질적 고통과 빚독적 시달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고요. 김영옥님, 하나님 남편 함께하여 주십시오. 허리 다친 곳에 신경 쪽에 혹이 있다고 해서 월요일날 병원 예약을 했는데 좋은 결과 나오게 해주세요. 나승숙님, 하나님 유방암 치료하여 주소서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 계속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기도 사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옹규 목사입니다. 예,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병신 누구시냐? 권사님이세요? 네. 오병신 권사입니다. 오병신 권사님. 예, 예. 네, 권사님 잘 전화하셨고요.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가 네. 젊어서는 교회 일을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스트레스도 있어서 그런 거란가. 매운 김치 같은 것을 잘 못 먹으니까. 위장이 안 좋으세요? 예, 예, 예.
입장이. 드시면 이렇게 뭐 소화 같은 게 잘 안 되세요? 새벽에 그냥 속이 쓰리니까 시체라고. 속이 쓰리고. 아유 그러시군요. 그 위장이 네, 안 좋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어. 오래. 네. 뭐 오랜 시간 그래. 동안 뭐 병원도 가보고 약도 먹고 다 해보셨겠네요. 먹었지요. 병원에서도 약도 먹고 한데 그 안 된 치료가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요란께. 그렇죠. 고춧가리가 그렇게 이제 매운 게 매운 것은 이제 시체 갖고 먹고 이제. 그래요. 근데 권사님 그냥, 그 네. 위장이 예전 젊었을 때도 원래 안 좋으셨어요? 아니면 뭐 계기가 있으셨어요? 예민해갖고 조금 그런 예민해서.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조금 예민하고 사람들이. 위장이 좀 안 좋으셨네, 그렇죠? 예. 아, 이가 약해갖고 또 핍박도 있고 또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본게 그런 게서 그러셨던. 아, 그 교회 가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또 가정에서 핍박도 많이 당하셨나 봐요. 딱 교회에서 또 그렇게 교회도 갈라지기도 하고 나는 이평생 그 교회만 평생 모시고 있는데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다른 네. 사람들 막 못마땅해갖고 또 갈라지기도 하고 교회들 아, 교회도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도 나는 우리 보니까. 교회를 지켰어 기도하면서 아유, 잘하셨네요 권사님 그래갖고 무엇이냐 주위 사람들 오권사님은 좋은 일만 있다고 하고 그래요 권사님 참 귀한 한 교회를 열심히 지키신 거 잘하셨고 네. 하고 멀어요 우리 교회하고 선창하고 멀어 목포인데 그래도 변함없이 이제 전도사님들이 운행해 주니까 새벽에 안 받고 댕기죠 그러니까 권사님 지금 다니는 곳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거리도 멋이네 그렇죠 네, 거리도 멀어요 아유, 옆에 그렇군요. 교회들이 많은데 한 번 정해놓고 다닌 교회가 입행생 그거를 무엇이냐 우리 남편이 46세의 네.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에 갔다면 내가 전도해갖고 그래요 참 안타깝네요 그래갖고는 우리 애기들 통해서 우리 신랑도 교감 다 해놓고 했는지 갔는데 애기들 통해서 일을 다 하게 합시다 아유 그래요 참. 그래갖고 장로 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무엇이냐 다 시운이 넘었는 우리 아들은 48인데 됐어요 그래요 권사님 그러면 일단은 우리 권사님 위장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도 제목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무슨 내 건강에서 이제 무릎 같은 것도 아무래도 이제 무릎도 안 좋으시고 예 시리고 그러잖아요. 시리고 아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 지금 무시냐 74세잖아요. 74세 예. 그 이제 여기저기 이제 아프기 시작하셨겠다 그렇죠? 예, 예 걸어 댕긴들은 얼마나 많이 걸어 댕겨요. 조금 그런데 일기 뭐 이기 그런다 하더라고. 그래요 권사님 자 그럼 우리 무릎 어쨌든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기도 제목은 뭐가 있으세요? 우리 애기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네. 내 건강을 위해서 제때 이가 네. 잘 먹고 그러면은 그게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네. 건강 위해서 네. 기도도 하는데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네. 마음의 평안함을 달라고도 같이 기도하세요. 네. 그렇죠? 아니 나는 이만 그런다고 뭐 얼마나 감사해갖고 우리 애기들 잘 나가고 그렇게 감사만 나오고 매주마다 감사한 거 마요. 그래요. 아유 뭐 너무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우리 네. 권사님이 제가 보니까 네. 그냥 그 조금 예민하게 신체가 타고난 것도 있고 조금 그쵸? 예민해요. 맞아요. 예민해. 그다음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잘하려고 확실하게 해보려고 그러게. 그래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네.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이 아픈데 그 위장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해장도 안 하려고 하면 내가 몇 년씩 하고 아유 그러면 권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아니 교회 하다 보면 김장도 막 받아 밭에 가서 막 200폭씩 하고 그럼 뜨다가 김장이 이평생을 30년 동안 김장 한번 빠져본 적이 없어요. 야, 그냥 30년 동안 교회 김장도 다 하시고 혼자서. 우리 교회는 좀 높아요. 높으면 그 계단 올라가서 그 날 때는 에어레베이터도 없었어요. 아유. 그럼 올라댕겨서 김치 올라댕겨 내리고 젊은 게 그러고 있지 젊은. 그러니까 권사님 진짜 교회를 위해서 막 네. 육체적으로도 엄청 고생을 하셨네요. 내가 그렇죠? 죽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처음에. 아유 그렇군요. 그래갖고 내가 밥도 못 먹고 처음에 밥도 못 먹고 우리 작은 놈이 6살 때 무엇이냐 미숫가리 타갖고 그러고 함께 허리가 26일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유. 그 어둠의 사탄들이 나를 요기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내가 그러고 이겼어. 그래요 잘하셨고 권사님 그러면 자 우리 권사님 건강 외에는 다른 이제 기도 제목은 네. 없으세요? 예, 예, 애기들 지금들 잘하고 산게. 다 자녀들 잘 살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애기들 다 교사고 우리 큰아들은 한전이고 다 직장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니까 믿음 생활도 잘하고 아 그럼 우리 권사님 위해서만 기도하면 되겠네 그렇죠? 예, 예, 그래 그래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임직한단 말이에요 첫 주에 11월 첫 주에 아 이거 임직도 장로, 받으시고 나중에 혁신동이 장로 아유 참 축하드려요 기적이 그러니까 엄마 기대하지 말아야 돼 엄마 대합으로서 그래요 그래요 아쉬운이 넘었는지 우리 아들은 48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만 해요
그래요. 권사님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네,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오병심 권사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우리 권사님 젊은 시절부터 한평생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교회를, 믿음의 교회를 섬겨왔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분란이 있어도 하나님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충성을 다한 우리 오병신 권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위장의 모든 문제가 온전하게 치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김치도 먹고 모든 음식도 잘 소화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 우리 권사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동안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스트레스, 그 예민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제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사님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마음 가운데 혹시 염려하고 걱정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위장이 하나님 아버지 튼튼하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기쁨으로 먹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나님이 열심히 몸된 교회를 잘 감당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이제까지 잘 섬겨온 교회 앞으로도 끝까지 충성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자녀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좋은 직장 또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또 장로님으로 하나님 임직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 임직자 되어서 하나님 교회를 잘 감당하고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 권사님 하나님 참 오랜 세월 동안 홀로 자녀들 키우며 살아올 때 하나님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많은 눈물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그 마음의 눈물을 위로해 주시고 닦아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육체 가운데도 정말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아, 우리 자녀들 아까 보니까 믿음으로도 잘 양육하고 또 일도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 한마디씩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아들 며느리 믿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함께 나는 진짜 아들 며느리한테 할 말이 없다고 늘 내가 며느리도 딸 같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우리 며느리 믿음 안에서 어찌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함께 며느라 너무 고맙다. 이번에 무엇이냐 콘서트 한 거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우리 아들하고 그렇게 둘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니 엄마 마음은 너무 기쁘다. 우리 작은 아들도 특수교육이었고 그 애기들 가르치는데 너무 힘들될 만한 그 사명을 감당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다. 아들들 며느리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요 권사님. 아유 너무 참 행복한 우리 권사님 같으세요. 근데 권사님 건강 잘 그렇게 힘들어도 우리 네. 애기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권사님은 조금 위장이 안 좋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축복을 많이 주셨네. 그렇죠? 이렇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못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응답으로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요. 미국 주립대를 우리 아들 대학원을 돈 하나도 안 되고 회사에서 다 대주고 아유 놀랍네요. 우리 아들 혼자 그래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네, 권사님. 그래요, 감사해요. 권사님 기도로 승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달리다금으로 들어온 편지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집사님께서 편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달리다금에 편지를 보냅니다. 저희 집은 남동생이 올케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며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아프시면 항상 남동생과 올케가 병원을 모시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집안의 큰 기둥이었던 남동생의 건강이 악화되니까 제 올케는 어머니와 남동생 두 명을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올케가 보험 영업일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부담은 두 배로 커졌는데 간병하느라 일까지 하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남동생이 얼른 깨어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올케와 저도 이 상황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재작년에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일도 못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제 사업이 잘 돼야 남동생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무릎 인대도 얼른 회복되고 사업도 잘 되어서 저희 가정이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기도로 응원과 힘주시는 달리다금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이 집사님 가정에 특별히 우리 남동생 참 귀하네요. 어머니 모시느라 열심히 사셨는데 지금 쓰러졌다고 하는데 우리 이 집사님 남동생 위해서 또 집안 지금 경제를 또 책임지는 우리 올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집사님 사업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 병원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요양원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집에 있지만 거동하기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힘내시고 함께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아픈 곳에 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같이 우리 서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 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남동생 하나님 뇌출혈로 쓰러져서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올케가 남동생도 돌보고 어머니도 돌보느라 또 하나님 거기다 직장일까지 아니라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님 또 남동생 가운데 정말 주여 치료에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동생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도 잘 돌보고 또 하나님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남편과 어머니를 돌보는 우리 올케에게도 힘을 주시고 하나님 힘든 시간이지만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집사님 하고 있는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물질에 복 주셔서 또 가정을 남동생을 잘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달리다금을 시청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많은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병원에서 또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또 때로는 가정에서 힘든 몸으로 거동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시청자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달리다금 가족들이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낙담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옹규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저 일산에 사는 최봉녀 권사인데요. 네, 최봉녀 권사님. 네네. 네, 권사님 잘 전화하셨고요. 네. 어떤 기도 제목 네. 있으실까요? 아, 저 딸이 16일 날 네, 쓰러져서 뇌출혈로 아유 그러세요. 네, 중환자실에서 이제 한 13일 있다가 오늘 네. 병동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네, 이제 머리에 의식은 그러면 돌아왔어요? 아, 약간 돌아왔어요. 약간. 그래도 네네. 다행이네요. 네네. 어. 네, 지금 현재는 또 좀 열이 있어서 네. 네, 얼음백을 하고 있어요. 어, 아직 열도 있고. 네, 아주 저기 음식은 먹지 못하고 네네. 그 콧줄로다가 네네. 먹고 있고요. 아유,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네. 우리 따님이 네. 갑자기 쓰러진 건가요? 네. 아유, 그러니까 갑자기 잘 지내다가 쓰러졌으니까 또 우리 권사님도 네네네. 참 깜짝 놀라셨겠어요. 네네. 근데 혹시 따님이 뭐 직장을 다니고 계신 상태였어요? 어떤 네네. 상황에 쓰러지셨어요? 네, 직장 갔다 와서 저녁에요. 아, 직장 다녀와서? 네네. 그래도 권사님 계셨으니까 참 다행이네, 그렇죠? 아니요, 저는 일산에 있고 딸은 의정부에 있었어요. 어, 그럼 어떻게 혼자 있는데 어떻게 병원을 갔어요, 그러면? 아, 딸이 전에 머리가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 네네. 네, 한 시간 후에 전화하니까 안 받아가지고 아. 112로 신고를 했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네. 우리 그러면 따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지금 오늘 저기 올해 48이에요. 아유, 아직 많이 젊으신데. 네. 아유, 참 많이 안타깝네, 그쵸? 네, 그 뭐, 빨리 예, 예. 회복돼서 네. 예, 예전 것 같이 생활했으면 예, 그래요. 기도 부탁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따님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왔으면 조금 전에 왔어요. 어, 네. 그럼 우리 권사님이 옆에서 지금 간병 네네네. 하세요? 네. 그 권사님 건강 괜찮으세요? 아, 저는 그 류마티스가 좀 있어서 손에 네네. 아, 류마티즈가 관절염이 있으세요? 네네. 네. 아유, 그럼 많이 힘드시겠네요, 권사님도. 네네네. 어, 우리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겠네, 그렇죠? 네네. 그래요. 또 혹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아, 이제 아빠가 또 감기 때문에 네. 요즘 목 감기로다 네. 고생해요. 남편분이? 네네. 그러시군요. 감기로. 그럼 남편분 목 감기 회복을 위해서 네네.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 환자, 예, 최인혜. 최인혜. 네네. 네, 최인혜 우리 따님. 네. 그래, 우리 따님은 믿음 생활은 평소에 어떻게 하셨어요? 네, 하기는 했는데 네. 열심히는 안 했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 이번 기회에 또 하나님께서 네. 더 크게 역사하시고 네. 우리 따님이 건강해져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게요, 권사님. 네, 네네. 네. 제가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네네. 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네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아멘.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권사님.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최봉녀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딸 최인혜 자매, 하나님 아버지, 직장 다녀와서 쓰러져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했던 딸이 하나님 일상을 잘 지내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딸을 바라보는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딸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식이 더 완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은 식사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콧줄도 속히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식사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최인혜 자매, 본인도 참 많이 힘들고 답답할 줄 압니다.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딸에게 찾아가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주여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하여 우리 인혜 자매가 정말 속히 하나님 손 붙들고 건강 회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봉류 권사님 또 류마티즈 관절염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관절염에도 성령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관절 관절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관절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권사님 남편분 목감기로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감기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따님의 또 그 연약함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아플 줄 압니다. 그 남편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를 주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간구를 주여 들어주셔서 우리 딸이 속히 자리를 털고 건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직장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권사님 힘내시고요. 네. 네. 네 기도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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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금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동해에서 돌고래 무리가 서로 돕고 협력하는 모습이 세계 최초로 포착된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에 한 마리의 참 돌고래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고래는 정수리 부분의 숨구멍으로 호흡하는 특성상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숨을 쉬지 못해 위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어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힘들어하는 이 돌고래를 다른 동료 돌고래들이 함께 수면 위로 밀어올려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이 참돌고래 무리의 조력 활동으로 무리 내에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 중보기도를 하면 수면 위에서 숨을 쉬는 돌고래처럼 우리에게도 숨쉴 길을 열어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굿TV는 10월 천사 후원의 달을 맞아 이달 동안 모든 분들에게 신사옥을 개방합니다. 신사옥에 방문하시면 굿TV의 역사와 후원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황금 동판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새로운 복음 스튜디오에 대한 기대를 함께 나누고 굿TV와 복음 스튜디오 완공을 위해 기도와 주춧돌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사옥 방문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522-5221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라, 일어나라, 달리다금!